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네. 브랜드입니다. 소스 오디오의 프로그래머블 EQ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을 먼저 하나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거의 초창기 맞아요. 두 번째 제품인가 세 번째 제품으로 다뤄봤던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뭐랄까 정리가 약간 안 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운드, 기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긴 했지만 유저 프렌들리하지는 않았어요. 사용을 하면서 번거롭고 귀찮고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서 써야 되나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소스 오디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연주자를 생각하고 친화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EQ2는 항상 최고의 기타 톤을 추구하는 실전 뮤지션을 위한 페달입니다. 10개의 커스텀 그래픽 파라미터, 릭 이퀄라이저 밴드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는 Q 컨트롤, 풀 스테레오 기능, 그리고 다양한 라우팅 옵션이 탑재된 이 페달은 어떠한 셋업에도 완벽하게 대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빗 길모어와 존 메이어를 위시한 수많은 프로 뮤지션이 페달 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SA170 프로그래머블 EQ의 업데이트판인 EQ2는 원 시리즈의 컴팩트한 하우징에 미디 호환성과 실시간 에디팅 인터페이스 부분이 개선되어 마치 DAW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오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어디에든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10개의 가변 주파수 덱을 제공하며 12dB 클린 부스트, 유니버셜 바이패스를 제공하여 유연하면서도 정교하고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장 풋 스위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온보드 크로매틱 튜너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모든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처럼 뉴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프리셋을 편집하고 페달에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개인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뉴로 커뮤니티 구성원과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래머블 EQ 같은 경우는 온보드 타입으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PC라든지 맥 아니면은 이 앱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치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DAW로 사용을 하는 듯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월 2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두 개의 인풋과 미디 인풋, 두 개의 아웃풋과 미디 스루를 제공합니다. 인풋 2는 스테레오 인풋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뉴로 앱 인풋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USB 포트가 있는데요. 표준 USB 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인풋 포트, 외장 탭 스위치나 듀얼 익스프레션 페달 등 외장 컨트롤러를 3.5핀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버튼, 클릭하여 프리셋을 선택하거나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리셋 LED, 선택한 프리셋을 표시합니다. 인코더 노브, 조정할 밴드를 선택하거나 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노브, 마스터 볼륨 컨트롤이며 12dB까지 부스트하거나 제로 볼륨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파란색 LED로 표시되며 입력값이 높아지면 LED가 밝아집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전에 저희가 프로그래머블 EQ를 다뤄봤던 적이 있어요. 사용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인코더 노브를 누른 채로 돌리시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 주파수 대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플릿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인코더를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채널 2의 이퀄라이저 값이 표시되며 디스플레이가 채널 2로 잠시 깜빡이며 변경되고 표시가 된다라고 하네요. 인코더 노브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파수 밴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선택 주파수가 부스트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주파수가 컷 됩니다. 인코더의 클릭마다 주파수 대역이 1dB씩 증가하거나 감소되며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앱에서는 0.2dB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변경된 EQ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장하고 싶지 않다면 인코더 노브를 두 번 눌러 각 밴드를 플랫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최고의 톤 쉐이핑과 유연한 사용을 위해 인코더 노브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옵션 메뉴로 들어갈 수 있고요. 주파수나 큐팩트, 게인, 스플릿, 리미터, 게이트, 스레시홀드 등 더욱 다양하고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오늘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간단하게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저장된 프리셋은 프리셋 셀렉트 버튼을 선택하거나 풋 스위치를 홀드하여 선택하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기 전에 이 소스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리셋 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만들어 놨고요. 4번은 그냥 플랫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번에 가가지고 저희가 에디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EQ를 적용했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가장 일반적인 사운드고요.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값대로 EQ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하이 쪽이 부스팅 된 것들이 이제 색감이 확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이런 온보드 타입 그래픽 이퀄라이저들의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설정해 놓은 EQ 값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들리는 소리랑 이 그림이랑 너무 흡사해서 네.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셀렉트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2번 프리셋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들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착색도 없고요. 굉장히 좋은 EQ다라는 생각이 다룰수록 들게 되네요. 다음은 셀렉트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보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주를 하는 동안에 허리를 숙여서 이 셀렉트 버튼 안 그래도 작은데 요거를 누르긴 불편하단 말이에요.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3번 네. 이제 미들이 스쿱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룰 때마다 이 특유의 뽕키가 있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 페달이 EQ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어 있겠지만 굉장히 착색 없이 딱 원하는
이 주파수대 밴드를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EQ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EQ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볼 예정인데, V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네. V자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인코더 노브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아래 하단에 있는 밴드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코더 노브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게 되면 올라가게 되죠. 다음.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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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다음. 부위네요. 그렇죠. 뿌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네. 그래도 자, 일단 요렇게. 소리의 성향을 파악하게 해서 한번 그쵸. 해야 될것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같아요. 거리거든요. 저장됐네요.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지를 이동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4번 프리셋에 나는 저장하겠다. 다시 셀렉트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일단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네. 자. 극단적으로 했는데 그죠? 괜찮은데? 퍼커시브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미들이 스쿱이 되고 네. 베이스와 고음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독특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전에 만나봤던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보다 굉장히 접근이 쉬워졌고요. 편리하고 정교해졌다. 원래 정교했지만 그 정교함을 어떻게 연주자가 꺼내 쓰느냐가 숙제였던 브랜드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전에 만나봤던 프로그래머블 EQ 같은 경우는 위에 이 10개의 밴드가 다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서 옆으로 스크롤을 해서 사용을 했던 맞습니다.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풀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네, 넘어가면 이동이 4번이 되죠. 넘어가면 튜너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튜너까지 됩니까? 튜너까지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오, 여러모로 편리한 제품이 아니었나. 굉장히 똘똘한 친구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프로그래머블 EQ, EQ2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저는 한 줄평을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그쵸? 건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왜 들려드리는지 알겠죠? 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세션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EQ2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찬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오디오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소스 오디오를 만났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같은 제품을 만났을 때, 같은 유럽을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유저 친화적으로 변화가 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아 얘들은 진짜다. 얘들은 팔고 땡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브랜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이 큐를 만남으로써 정말 존경과 이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9.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요즘에 높은 점수를 받는 이펙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설명할 게 많아서 딱히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트할 거는 여러분 마이클 탐슨이라든가 스티브 루카스, 마이클 라운도의 그 스튜디오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왜 그걸 보여드렸냐면요. 얘 자체를 거는 순간 그 스튜디오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랐고 그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그쵸, 그렇게 그쵸. 필요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냉정하게 맞습니다. 말해서.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 그리고 필드에서 뛰고 있는 연주자분들 그리고 뭐 교회에서 또 워십 밴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저도 아까 놀란 게 저희가 사실 처음에 클린턴 들려드릴게요 한번 찐빠가 남겼는데 쳤는데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확인해보니까 걸려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기타의 사운드를 좀 더 스튜디오 사운드로 더 땡겨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오셔서 쳐보시고 얘가 왜 좋다고 하는지를 오늘 또 많이 담아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꼭 오셔서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 물론 은총 씨는 또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겠지만 저같이 라이브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겠고 제가 이펙터를 구입할 때 제일 많이 사는 게 이제 딜레이라든지 드라이브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우 씨 같은 경우는 음악 활동, 연주 활동도 하고 있지만 녹음 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녹음이란 게 단순히 세션 스타일의 녹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녹음을 받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요 제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 오늘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녹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연주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저도 너무 강추합니다. EQ다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